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절차도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내용 중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들이 한 눈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이 과정을 잘 소화해 놓으시면 부동산 공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뜨릴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이 특강 자료를 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표도 한 번씩 그려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재 한번 펴보시죠. 자, 우리 교재 보면 3페이지 해가지고 파트 1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 이렇게 돼 있죠. 테마 1 해가지고요. 부동산 공법 6개 법률 적용 대상 한눈으로 체크하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로 구성이 돼 있다. 6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섯 가지 법률을 바로 어떨 때 적용하는가, 그걸 한눈으로 체크를 해보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여섯 개 법률. 여섯 개 법률은, 자, 이 국토가 이렇게 있다. 국토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적용을 하겠다라는 법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계획법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12문제가 출제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국토 안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한다. 그때 규제를 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이죠. 그리고 이 건축물 중에서도 이 주택에 한정해서 그것도 대규모 주택, 즉이 주택도 이렇게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걸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만 쓰는데, 단독택은 30호 이상으로,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쓰는데, 30세대 이상. 그리고 이런 주택을 건축하고자 대지를 조성합니다. 이렇게. 대지를 조성할 때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랬을 때, 바로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래, 이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각각 7문제가 출제되죠. 이렇게. 자, 이 주택법은 내용이 좀 적고 내용이 쉬우니까 특히 전략적으로 주택법은 집중 공략하셔서 7문제 나오면 5개 이상은 맞추도록 하셔야 되겠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내용이 좀 쉬워요. 좀 공부하시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12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10문제 이상은 맞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두 개의 법에서 점수를 확 얻어놔야 부동산법은 쉽게 합격권에 들어가서 합격에 나갈 수 있어요. 나머지 법들은 약간 본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렇게 세 가지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 공간을 건설한다. 그때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인데, 이 도시개발법은 국토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도 도시 건설자, 도시개발 구역을 정합니다.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만 적용을 하는 특별법이다. 그리고 이 법은
여섯 개 나온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도시가 이미 건설되었고 조성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안에 바로 이 그 주택인 건축물, 상가인 건축물, 공장인 건축물이 사용한 지 오래되어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었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해체해서 그 주거 환경, 그리고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을 하자라는 법이 정비법인데요.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는 미리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특별히 정비사업할 때 적용이 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요. 약자로 도시정비법. 이 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를 이 자료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적용 대상 사업인 도시개발사업도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국토 중에서도 바로 농지 한정에서만 농지는 한정적 그런 자원으로서 투기 목적이 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에게 소유를 하도록 제한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이 농지법이죠. 이 농지법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은 농지에 한정한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 농지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법은 여섯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적용하는 공간과 대상이 있다. 이걸 한눈으로 좀 체크를 해 보자 이거죠. 자, 그걸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자, 특히 이 주택법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주택법은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택법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은 암기할 것도 많고 숫자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를 한다 해도 본 시험에서는 점수가 잘안 나오니까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죠. 이어서 보면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보시면 교재 테마 2 해가지고 부동산 공법 6개 법률 상호관계 한눈으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이 6개 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바로 국토 전체를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법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가? 먼저 국토를 이용을 하게 할때 행정청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하니까 행정계획이라 하는데 이런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래 이 행정계획 또 바로 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국가계획이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국가계획보다 또 하위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그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바로 묶어서
광역 개권을 지정을 하죠. 광역 개권을 지정한 후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도시 군계획이라 하죠. 이때 도시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에서 수립하면 도시 계획이라고 명칭을 붙여주고 팔도되어 있는 군적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지는 계획을 군계획을 하죠. 이 두 가지 계획, 도시 계획하고 군 계획을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계획을 합니다. 이런 도시 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각각의 개별 도시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도시 군 기본 계획을 하죠. 그리고 그 기본 계획을 통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면 그 방향을 수행해서 그 도시를 관리하고 군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 계획을 도시 군 관리 계획을 하죠. 자, 그래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계획,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 계획을 합니다. 이 하위 계획을 만들고자 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고 상위 계획의 내용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상위 계획을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서 바로 여섯 가지 내용을 그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 군에 있는 토지에 따라 결정해서 그 토지 공간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여섯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바 있죠. 약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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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자 그랬죠.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이 있고요. 2번 용도 구역인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량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이 있고 기가 뭘까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죠. 4가 뭡니까?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시가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 도시에 있는 토지, 군에 있는 토지에다가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해서 그 고시된 내용들로 바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 이때 이렇게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그 후속적 조치로서 바로 여기까지 이번에 고시된 토지 공간입니다 라고 그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도면이 만들어진데 그 도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지형도면을 하죠. 지형도에 따 표시를 해 주니까 지형도면을 합니다. 이 지형도면을 바로 작성해서 고시를 함으로써 그 고시한 날에 마침내 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서 토지용에 따른 규제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 계획에 따라 이렇게 국토를 또 각각 개별 도시에 있는 군에 있는 토지를 결정을 해놓습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놓으면 우리가 그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는 규제를 받아요.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를 받는데 그 안에서 토지 안에서 개발을 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죠. 허가를 받도록. 이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가 총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6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6가지가 이거죠. 자, 바로 약자로 우리는 정리한 바 있습니다. 건, 공, 토,
그 다음에 뭡니까? 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여섯 가지 개발행위. 이 건축물로 건축, 공장으로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를 하죠. 이런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토지용에 따른 규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런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이 건축물을 건축,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고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법이 있죠. 그게 바로 건축법입니다. 그래, 건축법은 이 개발행위 여섯 가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 건축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등을 담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 건축법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권 중에서도 이것의 특정에서 또 일부 공작물 설치권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됐습니다. 국토개법상 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 파트에서 바로 여섯 가지를 규정해 놓고 그건 중에서도 특히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을 통해서 규제하자라고 해서 건축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이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가요. 건축물의 쓰임새에 따라 용도가 결정나잖아요. 그럼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거 29가지로 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29가지의 용도 중에서도 바로 이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하자.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30호 이상인 단독대, 그다음에 30세대 이상인 공동대, 그다음에 이런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를 조성하게 될 때에 바로 1만 종부터 이상 건 이런 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고 적용하자라는 특별법이 있죠. 그게 주택법입니다. 그래, 주택법은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그 표에 보면 4페이지에 나와 있죠. 4페이지. 그리고 자, 이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6가지가 있다 했는데요. 이 6가지 중에 4번에 나오는 이 4자와 관련된 사업들. 바로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은 절차가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 절차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자라는 법이 특별법으로서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중 4번에서 파생된 특별법이다. 이렇게. 특별법이다.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토 중에서도 농지의 특정에서만 적용하자는 법이 무슨 법이다? 농지법이다. 그랬죠. 이런 공법의 관계를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거기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인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가 있다 했는데 29가지가 쭉 1번, 2번, 3번,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나와 있죠. 이런 건축물의 건 중에서도 주택, 그 단독택, 공동택 이런 것들 있죠. 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에서 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택이 나오는데요.
이때 단독주택은 건축법령에서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죠. 그다음에 이 건축법령상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거, 공동택이라는 것도 역시 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중에서도 주택법으로 놓으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주택법상 단독택은 바로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 건축법 시행에서 나오는 공간은 주택법에서 말하는 단독택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주택법상 단독택은 그냥 단독주택, 그다음에 이 다중주택, 그다음에 다가구택 이세 가지만을 말한다. 이것도 좀 알아시고. 그다음에 주택법상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세 가지를 의미하지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법상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주택을 건설 공급해 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그래서 국민의 여러 가지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므로 이 공관이라든가 공직자에게 그 임기 동안 와서 살도록 하는 주택인 공관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내 학생 공장 내그 종업원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축물인 기숙사는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택법상 주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단독주택은 공간 들어가지 않고 세 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주택법상에서는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말한다. 이것들을 한눈으로 좀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여기에서 자,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 물건인 이런 건축물 있죠. 건축물을 건축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건축법 따라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게 있고요. 규모가 큰 것들은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해서 신고 대상권도 있죠. 그리고 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그네들 소유의 건축물, 그걸 공용건축물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건축신고 대상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건축을 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공용건축물은 바로 건축할 때에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같이 허가받도록 규제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규제하지 않습니다. 허가권자와 그 건축 협의를 하게 되면 허가 신고 마침으로 간주하죠. 그래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을 하게 될 때는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죠. 협의 대상은 협의해야 되고 허가 대상은 허가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은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들어간다. 그때 공사할 때는 바로 착공식으로 해요. 공사를 시작할 때는 착공식을 하는데 우리 일반 군들은 건축허가 받았다, 신고 마쳤다. 그 건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될 때는 착공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착공신고를 건축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계획서 만들어서 허가권자한테 내야 되죠. 그 기간은 허가 대상권은 몇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됐을까요? 2년. 건축물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착수기한을 연장받게 될 때는 1년 후 법인에서 연장받을 수 있죠.
이 기간 내에 건축 허가 받았던 자가 바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권은 그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반해서 규모가 적은 그런 신고 대상권에 대하여 신고해서 신고증 받았던 자는 이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착수하지 않으면 1년에 착수하지 않으면 착공 신고해서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다만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연장받게 되는 기간도 여기도 1년이다. 이런 것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지자체가 그 소유하게 될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와 건축협의를 거친다고 그랬죠. 협의 걸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간다 시작한다 그때는 우리 국민과 똑같이 착공신고하는 거 아니다. 착공신고하지 않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 들어가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 허가 신고권 공사 시작해서 이렇게 공사 시작한다. 그래 공사 시작해가지고 공사 진행한다. 그때는 바로 공사 감리자가 지정돼요. 공사 감리자. 그런데 국가가 지자체가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밑자 이거죠. 공사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아요. 자, 그래 이제 공사 감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용건축물 공사가 진행돼서 완성됐다 합시다. 완성됐다. 그러면 이 협의를 갖췄던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완료됐다. 그랬을 때 바로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느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 완료 통보만 허가권자에게 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받는 걸로 바로 인정해서 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 허가 마치고 건축가가 신고 마쳐서 공사 들어가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다만 일정 부분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서 바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때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을 원치로 하되 대형 건축물공사 안반공사인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이 대규모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하죠. 또 이런 대규모 대지조성사업을 한 자 대지조성사업을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을 건축주라 하죠. 그래 건축법상에서는 건축주가 나오고요.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체, 대지조성사업체가 나옵니다. 이런 주택법상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자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죠. 아까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권자는 바로 그 세종현 세종특별자치장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사가, 그 다음 팔도는 시군의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는 바로 이원화되어 있죠. 서울특별시에서 2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만 형태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10만 형태 이상의 증축권에 대한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고 그 규모 미만이면 자치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대규모 아까 건축물에도 용도가 창고 공장일 때는 특별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자치구청장이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6대 광역시도 똑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죠. 서울특별시하고 똑같습니다. 6대 광역시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주 이런 6대 광역시에서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는 바로 아까 21층 이상 건축권, 또 연면적의 10만 용태 이상인 건축권,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의 10만 용태 이상 증축권은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다만 그런 대규모 건축 규모라도 용도가 창고 공장이면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광역시 안에 있는 각각의 자치구청장,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건축물이 아닌 나머지 그 것들은 다 자치구청장 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7명이 계시죠. 그런데 이 주택법상에서는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자가 등장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그래, 사업을 하려는 사업체가 국가다. 그다음에 한국토지주동사다. 이런 자가 사업 주체일 때는 그 사업장이 어느 장소가 됐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죠.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들, 거기에서 또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바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것 빼고 나머지 건,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이,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서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바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런 자들이 허가권자죠. 허가권자.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바로 특별자,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사, 대도시장이 허가권자이고, 사용 승인권자이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다시 한번, 주택법상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대지 면적이, 또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이고, 미만이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되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60일이면 승인 여부가 결정돼서 나오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있었다 합시다. 이런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있으면 바로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로 또 의지하죠.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 받은 걸 보고, 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해서 바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들으면 그 주택법은 사업 규모가 크니까 착수 기간을 5년 주죠. 그래, 5년 내 공사를 시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공사 시작하게 될때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을 또 연장받을 수 있죠. 착수 기간. 이 기간 내에 들어가자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 계획 승인 고시 떨어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만약 그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라면 1019, 2019 나눠서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구할 수 있는데, 그때 공구간 폭은 6m 이상 되고, 각각 공구 안에 배치하게 되는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을 바로 배치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구하는 그런 주택단지에서는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로부터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이내 보면서 착수를 연장받을 수 있죠. 만약 그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공구, 최초 공구 외의 2공구는 최초 공구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2년에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2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고, 2공구는 또 바로 착수기한 연장도 해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 이제 주택법상 그 공사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이 다 끝났다.
대지 조성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주택법상에서는 사용검사를 신청하죠.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사용검사권자께서 10월이면 사용검사를 내줍니다. 이와 같이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다른 법률에 따른 준검사를 받은 걸로 의제 처리해 주죠. 이렇게 사용검사가 떨어졌다. 다만 또 일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부분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택법상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은 동별로 대지조성사업은 구역별로 특히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절차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을 바로 4페이지까지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면 테마 3번 해가지고 행정계획의 체계도 위치하고 상관관계 체계도 있죠.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중에 한번 1번만 좀 봐두시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바로 우리의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이죠. 이 법에 따른 그런 행정계획들이 이런 체계적 위치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바로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걸 국토종합계획을 합니다. 그래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우리 공법에 또 이 국토 위에서 수립되는 여러 가지 토지용계획, 행정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이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분야에서 봤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이 국토 위에서 수립되는 여러 가지 토지용계 행정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니까 이 밑에 있는 계획들은 하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위 계획들은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되도록 해야 되지 국토종합계획에 반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이 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군계획은 다시 여섯 가지가 있다. 용용용 기사지입 이렇게 좀 아시고 이런 도시군계획을 결정시하고 나서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 준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자, 이런 내용을 한눈으로 좀 깨뜨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계획 중 바로 이 계획 도시군계획이 있죠. 이 계획은 바로 여섯 가지 내용이 우리의 토지에 딱 결정 고시되면요. 그 고시된 내용들을 우리는 토지 용시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도시군관리에서 무슨 용도지구다, 무슨 용도지구다, 무슨 용도구다, 무슨 시설이다, 무슨 사업지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났다, 입지규제 최소 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 계획이 결정났다. 그러면 그 고시된 그 내용들로 토지 용시에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도시군관리은 우리에게 토종시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요. 구속력. 그래서 이 도시군관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또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행정청에서 바로 정책 내용을 담아서 수립한 계획으로서 관계 행정기관만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를 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라고 그래요.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의 사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수립 시행될 때에 그 계획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익이 부당하게 또 위법하게 침해되어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 싶다. 그때는 이 그 도시군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침해된 사익을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은 바로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계기도 합니다. 그 정도를 좀 봐두시면 되겠고 5페이지까지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6페이지. 자, 6페이지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뭐가 있느냐 그 종류를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고 있는 자료가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